70, 80대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쾌했대요. 되게 불쾌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보낼 때 상처받거나 경황 없어 하거나 당황하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임종의 사회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임종기의 사회자가. 백일 잔치의 사회자 있고 돌잔치의 사회자가 있는데, 임종을 하는 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도 사실은 여러분 사회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 친구 진아는 시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면서 진아가 사회를 봤어요. 아버님 평생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며느리도 아버님을 너무 사랑하고 고맙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버님을 너무 존경한다. 그리고 아버님 이제 저희가 돌아가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 건데 아버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 아버님 우리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 사랑을 느껴달라. 이러고선 사회를 보고 엄마부터 돌아가면서 아빠한테 한마디 한마디씩을 다 하고 아빠한테 박수 쳐주고 감사의 절을 올리고 기도를 같이 하고, 그렇게 임종의 사회를 보고 돌아가면서 한마디 한마디씩을 다 하는 그 시간, 그런 시간이 사실은 되게 필요한 거죠. 그 임씨 남매분 아버지를 모셔놓고 특실을 마련해서 당번을 쓰고 합숙을 하는 그 분들도 후회가 있었는데, 그 후회는 바로 아버지랑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너무 경황 없이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아빠한테 진정 어린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이 세리머니가 너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랑 마지막 이별을 하는 순간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근데 그 소중하고 시간이 촉박하고 그리고 한쪽은 말을 잘 못하고 듣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부터 인사를 하는 게 맞나, 그리고 한 명당 1분을 주어줘야 되나 2분을 주어줘야 되나, 아빠랑 독대를 하게 해야 되나, 아니면 다 같이 있을 때 다 같이 돌아가면서 인사를 해야 되나. 사실 임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임종을 할 때도 사회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부터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임종기에 접어들면 한 사람씩 아빠랑 독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그걸 또 영상으로 기록하고, 뭐 그런 어떤 일들을 하시면 부모님과의 혹은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인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좀 더 건강한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 삶이 훨씬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랑 인터뷰를 하신 분들 중에서 부모님을 떠나보내면서 부모님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을 충분히 어루만져 주셨던 분들은 그 죽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삶이 되게 단단해지는 걸 또 느껴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예를 들면 선정 씨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임종 그 하루 동안 엄마한테 계속 이런 말을 해요. 엄마는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엄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엄마가 천국에 가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우린 여기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게. 엄마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이고, 엄마가 어떤 역할이 있는 사람이고, 엄마가 죽어서 소외되고 밀려나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가 여전히 우리랑 관계 맺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엄마가 듣는지 안 듣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엄마의 귀에 대고 하루 종일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참 동안 의식이 없다가 딱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이 어머니가 그 임종하는 그날 한 첫 번째 말씀이 안 무서워였어요. 안 무서워. 계속 무섭지 않다. 우리가 옆에 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한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 무서워.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이 사랑한다는 말씀이었고. 그래서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마지막 인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임종의 순간이든 사회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하나의 성대한 굿바이로 만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제정신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그런 제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어떤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치료하려고 하고 끝까지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믿음 때문에 정작 우리가 해야 되는 임종의 큰 이야기,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